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1년 블록체인 기술 검증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착수 보고에는 제나 그리고 오퍼스엠 등 과제별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블록체인 기술 검증을 위한 상호 의견의 공유 그리고 질의 응답변으로 구성됐는데요. 이 과제당 약 4.3억 원, 총 51억 1천만 원의 규모가 지원되고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시제품과 개발 그리고 실증 단계에 이르는 기술 검증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. 올해는 바스 특화 과제 그리고 신난방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과제를 새롭게 추가돼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